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론 이제 그 저희 여행중개소는 항공여행,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을 이제 주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배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 그 비행기 타고 많이 가시니까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항공여행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그 장거리 항공편에 필요한 우리가 좀 필요한 몇 가지 소소한 몇 가지 그 팁들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요게요, 그 저기 이게 제가 하려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게 뭐 예전에 했던 거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총정리하는 장거리 항공편에 필요한 몇 가지 소스 팁들 좀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제가 그 컨텐츠를 가져오는 몇 개가 있죠. K-Travel 아카데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여행 정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여기 또 나온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공여행 정보라는 사이트 홍보를 좀 할게요. 예, 많이 들어가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재밌는 항공여행 하는데 정말 다양한, 저도 기자지만 여기는 정말 그 재밌고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검색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이제 하긴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여행중개소 장거리 항공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팁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최고로 그 저기 장시간 비행기들을 타실 기회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거리 여행이 그렇게 돈도 좀 많이 들고 쉬운 건 아니죠. 일정 뽑기도 그렇고. 하지만 또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럽이나, 유럽이면은 저기 뭐 영국, 끝이면 영국, 스페인 정도,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이제 북미 쪽, 캐나다 쪽, 요쪽인데, 보통 10시간 넘어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가죠. 야, 이게 하루에 반나절 이렇게 가면, 이게 사실 참 비행기 안에서 이게 그 좀 작전을 좀 짜야 돼요. 자, 타서 앉아서 이륙할 때까지는 이륙해서 정상 그 고도에 오를 때까지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얼추 뭐 한 시간 정도 가죠. 한 시간 때워. 자, 그러면 이제 밥을 준단 말이죠. 기내식, 첫 기내식은. 그러면 또 그거 먹고 치우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2시간 또 때워. 한 2시간 정도. 예, 넉넉 잡고 2시간 반. 때우면은 이제 다음 기내식 나올 때까지 한 3-4시간 또 비어요. 4-5시간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뭐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뭐 하지? 할 게 없어. 그 저기 항공 그 저기 좌석 앞에 모니터, 물론 이제 일반석 기준입니다. 뭐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리가 원체 넓고 편하니까 그냥 자면 돼요. 뭐 벌거 있어서 자면, 잠이 또 그렇게 잘 와 비행기에서. 아무튼 그래갖고 그 이제 그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책도 가져가시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이렇게 오래 보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책이 잘 안 들어와. 하지만 꼭 뭐 저는 뭐 비행기 타서 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즐기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읽어야 될 책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길을 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아니면 이제 뭐 신문을 진짜 그야말로 한번 2-3시간 보내려고 탈 때 신문을 그냥 갖고 들어가고 일면부터 끝면까지 그냥 다 읽어버리는 그런 시간 때우려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 항공기, 비행기 안에서 텍스트를 읽는 게 보통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문자 중독에 있지 않는 사람 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모니터 앞에 있는 뭐 그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죠. 근데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뭐 안 본 영화도 있고 본 영화 또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나, 지금 고도는 어떻게 됐나, 이게 참
그 궁금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 아,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도는 몇 미터고 속도는 얼마 가면, 아, 속도가 이 정도면 이거구나. 뭐 그래서 아, 얼마가 남았구나. 뭐 이런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예, 아, 도착지까지, 아, 그래, 몇 시간만 때우면 돼. 그러면서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가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장기간 비행을 하는데 뭐 하고 시간을 때우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장거리 항공에 필요한 몇 가지 팁들인데 말이 좋아 그렇지 뭐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멍 때릴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비행기 안에서는 다른 공간, 그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 평상시에 이렇게 육지에서 평상 생활을 할 때보다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제 느낌상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비행기 안에서. 물론 시차가 바뀌고, 공간이 이동하면서 시차가 바뀌고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그 시간의 흐름이 좀 빨리 가는 거 느낌도 들긴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건 과학자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 여행 중개소는 뭐하고 시간을 때울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태블릿 PC 같은 거 많이 갖고 타시죠. 근데 또이 스마트폰은요, 이 배터리 항상 배터리 비행기 모드를 해도 배터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요 이제 핸드폰에다 담아가시거나 뭐 요즘에 또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해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여러가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넣어서 요거를 이제 즐기면 또한 두세 시간, 한 시간 이렇게 후딱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미리 여행 그 영화를 다운받거나 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음악부터 해서 인터넷 접속 없이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아마 다 해가실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스마트용 충전 케이블 또는 배터리 휴대 이런 거 이제 웬만한 요즘 그 장거리 노선 비행기에는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또 꽂으면은 예, 또뭐 배터리 뭐그 걱정 안 하시고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예? 그쵸? 그래서 혹시 근데 장거리 비행기는요 노선 운항하는 비행기는 대부분 이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게들이 다 있어요. 웬만하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 탑승하시기 전에 한번 알아주세요.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시면 근데 있을 겁니다. 거의 99.99% 다 있어. 없으면 국제선 운항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다음 보조 배터리 또뭐 챙기시니까 아시죠? 보조 배터리 최소한 요만한 것들 다 많이 가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붙이는 가방에 붙이시면 안 되고 갖고 타셔야 됩니다. 붙이는 가방에 붙이면 이제 공항에서 마이크를 부릅니다. 예, 어디 어디에 가는 어디야 항공 이용하시는 어느 고객 잠깐 오세요 하고 지금 다시 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티켓팅 하면은 그러죠. 그 저기 직원분들이 잠시 여기 근처에서 한 10분 정도 대기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예, 상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어폰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 일반적인 이어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비행에서 이제 외부 소음을 줄여 차단시켜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 잡음을 캔슬링 없어준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피곤하신 분이나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 그래서 요 끼면은 이제 그 소음이 줄어들면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입맛까지 잡아줍니다. 입맛 이 소음이 이게 연결이 다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 소음을 차단시켜주면 입맛도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그뭐 이제 우리 또 기혼자분들은 뭐또 이제 뭐 우리 또 와이프 되시는 분들 잔소리하고 그럴 때또 이렇게 막으면 또 입맛이 돋아난다는 뭐 농담입니다. 예, 괜히 또 이게 요즘에 젠더 문제 건드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귀마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항공사면 이렇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보온용 의류도 좋습니다. 담요 주긴 주잖아요. 근데 담요 갖고 좀 추위 잘 타시는 분 이게 추우면 또 이게 그 곤란해요. 그래서 얇은 가디건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따뜻해야지. 사람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기내 같은 경우는 보통 기내 밖 온도가 한 영하 40도, 50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기내에서 온도 조절을 해도 체질상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추울 수 있으니까 후드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때우는 거에서 점점 또 이상한 3000포로 빠집니다. 요거는 저도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이거는 이제 그 저는 왜 이거를 사용하냐면 공항같이 사람들을 많이 뭐 밀집 지역에서는 뭐 감기 같은 거 혹시 옮길까 이런 거 차단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비행기를 딱 탑승하자마자 그 짐 넣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정리하고 앉다 보면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뭐 그러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장거리 때 또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기내가요 건조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코 요 좀 예민한 사람들은 재채기 많이 나고 코가 말라버려 파착파착 말라버려 그냥 사막처럼 그래서 요 이제 뭐 코 안에다가 물 이렇게 좀 저기 그 습기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코에다 물 이렇게 적시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거 귀찮잖아요 또 이렇게 막 창 쪽에 앉으신 분들은 뭐 옆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 이스큐즈 미 아니면 실례합니다 그것도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잖아요 뭐 이 복도 쪽 앉으신 분은 괜찮겠지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스크를 딱 쓰잖아요 저는 안경을 써서 마스크를 써서 김이 서서 불편하게 한데도 그래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요 이게 자동 가습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쓰면 자동 가습기 효과를 해서 이 이비인후 관련 귀 이쪽 코와 이쪽 건조한 그거를 잡아줍니다. 왜냐? 이 습기가 본인의 습기니까 뭐 남의 습기도 아니고 본인의 그거 입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쓰면 마스크를 쓰면 요게 이제 가습 효과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코 요쪽 코쪽 요쪽 그 건조해지는데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탈 때 이제 딱 뭐 밥 먹고 그래도 좀 휴식을 취해야겠다 아니면 영화 볼 때 그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 자동 셀프 가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마스크 같은 것들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뭐 그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기내에서 쓰고 있는 것도 뭐 쟤 왜 개폼 잡냐? 쟤 웬 쥐접이야? 막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건 내가 중요하지 뭐 남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그런 쥐접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런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뭐 그다음에 뭐 따뜻한 보온병 같은 거 이렇게 뭐 발에 놓고 근데 뭐 발에 이렇게 놓는 건 좀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따뜻한 물 페트병에 따뜻한 물 갖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 이제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이런 소소한 컨텐츠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때우는 방법은 또 이거 말고 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책 보는 거 말고 신문 보는 거 잡지 뭐 그 다음에 뭐 기내 영상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잠자는 거 말고 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없어 뭐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이게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가 저려요, 그죠? 다리에서 장거리 가실 때는 이왕이면 좌석을요. 제 팁입니다. 이건 개인. 물론 이쪽 그 창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거리는 사실 창가는 별로예요. 제일 안 좋은 게 개 가운데 낀 거. 장거리는 미리 좀 서두르셔서 부지런하게 요즘에는 출발 몇 시간 전에 이게 다 인터넷 모바일 뭐 인터넷 좌석 거 딱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이 복도 쪽 그쪽이 좀 편하고요 복도 쪽 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뒤쪽에 보면 화장실 근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 계열 있고 네 계열 있는 그 마지막에는 두 계열만 있는 데가 있어 두 계열 두 명만 앉을 수 있는 거의 끝에 여기 두 계열 중에서는 창가도 괜찮고 복도 쪽도 괜찮아 특히 복도 쪽은 두 계열 중에서 거의 그 뒤에도 아무도 없고 발을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앞에 좌석 옆 이렇게 있잖아 앞에 세 개가 있으면 나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빈 게 있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두 개니까 그러니까 발 뻗기도 되게 편하고 발고기도 편하고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된다 그 좌석 그게 좀 안 됐다 못 맡았다 그러면 그 두 계열 있는 바로 앞좌석이 있잖아요 앞좌석의 끝에 열 복도 열 고기를 하시면
요즘에는 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등 의자를 뒤로 제끼는 게 사실 조금 실례가 되기도 하거든요. 밥 먹을 때는 이걸 항상 제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도 이륙중이나 착륙중에는 승무원들이 제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챙기는데, 이밥 먹을 때도 불구하고 앞사람이 이렇게 뒤에까지 제껴 있을 수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매너예요. 기본적으로 밥 시간 되면은 앞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앞사람한테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앞사람한테 바로 하기 뭐하단 말이죠. 이게 괜히 또 감정 싸움이 될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나갈 때 승무원을 불러요. 승무원을 불러서 몸짓으로 요거 이 사람 요 의자 좀 요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달라고 몸짓하면, 승무원이 이렇게 앞사람한테 익스큐즈 저거야 프리즈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사람이 이제 하죠. 그러면 또 승객은 또 승무원이 그렇게 하니까 또안할 수가 없고, 그건 하나의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앞서 의자 좀 땡겨주십시오 괜히 했다가 이 한국말을 아다르고 어달라고 어투 달라서 기분 나쁠 수가 있으면, 왜 제가 앞으로 땡겨야 되죠? 저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뭐 물론 밥 먹는 아닌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밥 먹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해주면 그게 되게 일단 스스로 먼저 하셔야 되고, 안 된다면 앞사람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좌석 앞열의 끝에 복도 쪽에서 있으면 딱 보면 뒤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언제든지 계속 비행 중에 계속 의자를 뒤로 제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갈수 있어. 요거 팁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장거리면 단거리야 뭐 금방 가니까 뭐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뭐 가뿐히 가주지 그 정도야. 예. 그런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게 저리잖아요. 하지정맥이 막히자 피가 안 통하잖아. 그러면 다리 뭐 쥐나요? 쥐나면 고양이를 부를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복도 끝에 화장실 근처 가서 한 30분, 20분 정도 이렇게 서 계세요. 서 계시면 또 때에 따라서 뭐 승무원이 제재를 하는 경우도 가서 앉아주십시오 하는 경우 있는데, 뭐 이착륙도 아닌데 뭐.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서 있잖아요. 그럼 1시간 흘러가죠. 그러면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자리에 앉으면 다리 아픈 게또 없어지면서 또 자리에 또 새롭게 적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 때 타실 땐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 시간별, 두 시간별 정도 단위로 끊어서, 두 시간은 처음 두 시간은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북이나, 현지 우리가 이제 여행하는 곳에 뭐가 있나, 그 가이드북 필요하신 분들은 사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 같은 거 미리 딱 평상시 일상생활 할땐 바쁘니까. 비행기 타서 딱, 요 지점이고, 요 지점, 우리 호텔이 요 지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동하면 되고, 대략, 요런 작전, 계획, 플랜을 한번 짜시는 것도, 그것도 한 두 시간 정도 이상 훌쩍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그 장거리 국제선은요, 한 시간 전에 벌써 이미 마음은 다 도착해서, 뭐, 기장도, 이미 고도를 낮추거든요. 고도를 낮추기 때문에 기장도,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시간 금방 갑니다. 국제선 장거리 10시간 이상 가는 거는 뜰 때, 내릴 때 앞뒤로 한 시간 이상씩 잡아먹으면 또 금방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서쪽이 유럽 대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쪽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늘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기준에서 유럽 쪽으로 가실 때는 예를 들어서 12시간이 걸렸다. 파리 예를 들어서 12시간 걸렸다. 근데 파리에서 한국 올 때,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죠. 지도상에서 그때는 1시간 정도 이상 단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갈 때는 이렇게 걸리는데 올 때는 왜 빨리 걸리지? 반대로 아메리카 대륙 갈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또 한국에 올 때는 또 10시간 이상 한두 시간 더 걸리지? 이럴 때인데, 요거는 이제 지구 바람에 하늘의 바람 영향 때문에 바람이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때갈때 시간차가 좀 나요. 그래서 바람이 영향하는 게 굉장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뭐그뭐 뭐라지 그 무슨 그 있잖아 그 구름에 그뭐 뭐라 그러지 뭐가 불안 대기 뭐가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아무튼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진을 더 빨리 받거든, 바람 영향 때문에. 그 굉장히 합치면 무시 못, 나는 왜 그런,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면 재밌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참고적으로 제가 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핸드폰 내가 지금 같이 음성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플라이트 뭐 스나이퍼인가 이런 앱이 있는데 요거 보면 아 지금 어느 비행기가 어디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는 그 궤적 그 추적 그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뭐 어디 가시는데 아 지금 어디쯤 가시고 계시나 아 지금 어디쯤 거의 도착하셨구나라는 거를 화면에서 볼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 요거 보여드리면 못한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그 자막 깔면서 아, 우리 또그 팟캐스트 들으시면 또그 모르겠구나. 그게 플라이트 스파이더인가? 뭐 그런 앱이 있어요. 제가 요 자막에는 깔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 지금 현 실시간으로 항공이지만 어디 날아다니고 어디 도착하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뭐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여행을 간대. 아, 지금 어디쯤 도착했군. 뭐,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뭐 어디쯤 날아가고 있군. 뭐 비행기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네. 그거 한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자막 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 중개소 장거리 여행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뻘짓듯 뻘짓 시간 때우는 뻘짓 팁.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 여행 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그다음에 카카오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감사드리는 거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이제 뭐 구독자 100명 넘었습니다. 참, 미미합니다. 뭐, 우리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미미한 숫자지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한분한 분이 구독자분들이 소중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그다음에 팟캐스트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I like you. 예. 고맙고요. 취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가끔 취소하는데 취소하지 말아주시고 뭐안 보셔도 됩니다. 뭐 바쁘시면 못 보실 수도 있지. 예. 취소만은 말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저 여행 중개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